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핵자기 공명이 핵폭탄도 아니고 사실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처럼 접근을 하자. 센서 달고 또 액추에이터 달고 제어부에다 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안 비싸잖아요. 근데 센서만 다는 건 아니고 센서에 조금 들어가는 게 있었죠. 아날로그 회로들. 어찌 보면 이제 오른쪽이 이게 이제 전통적인 NMR이죠. 핵자기 공명. 근데 이걸 디지털로 컨트롤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 제목을 이 알두이노가 참 좋은 시작점이더라고요. 알두이노 NMR인데 알두이노 웹 NMR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하니까 사물 인터넷 우리가 아무 컴퓨터나 휴대전화도 좋죠. 웹 브라우서만 있으면은 이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제어할 수가 있죠. 즉 NMR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역할,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다 하는 게 비글본이잖아요. 아, 이거 좋더라고요. 아, 미국 놈들이 잘해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도 아니죠. 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요 아날로그 쪽을 프로그래밍해서 넣자, 디지털로. 그럼 굉장히 편하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요 진큐 칩을 쓰기로 했죠. 요게 그런 보드인데, 즉 지금까지의 기능에서 요 센스, 요 비글본의 알두이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FPGA로 바꿔서 거기다 프로그램 해서 넣자는 얘기죠. 아날로그 회로들을. 아,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얼마 전부터 컴퓨터가 프로그램 짜주면 안 되나 해서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고, 바로 전에는 그 코드 제너레이션은 결론을 할 수 있지만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모델이 바로 과학이다 또는 수학이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우리는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자. 그러니까 최적화시키는 단계는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걸 이제 진큐 갖고도 해보고, 그 원리 되는 거는 이제 MR 피직스를 또 뭐 뜨문뜨문 해왔지만 좀 더 체계 있게 하자 하는 얘기죠. 근데 전부 바로 전에 다단계 부트, 뭐 다단계 무슨 저 판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멀티 부팅이죠. 요 비글본부터는 말하자면 멀티부팅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라스베리도 들어있고 알두이노도 들어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부팅하려니까 이게 여러 단계로 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요 진큐도 다단계 부팅을 하겠죠. 그래서 요 두 단, 요 비글본하고 진큐는 상당히 같은 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뭐 잘 되네 그러고 놔뒀던 이것도 뭐 굉장히 빨리 하느라고 어셈블리까지 갔었잖아요. 뭐 어셈블리라기보다는 포트 앤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그 저 칩에다가 1하고 0을 써놔가지고 무지 빨리 하는 거. 우린 빨라야 되니까. 그것까지 했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붙어지? 그냥 전기만 탁 끼면 되는데, 순식간에 부팅하는구나. 그게 뭘까? 좀 알아보니까, 거기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베어 메탈 프로그램.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리는 어떻게 부팅했었지? 멀티 아니고 그냥 쭉 글자 올라오면서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거. 리눅스가 하는 거였죠.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거에 대해서 전번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리눅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리눅스 커널이 하는 거. 그 얘기들을 했죠. 비글본으로. 그리고 이제 진큐 MRI를 가기 위해서 진큐를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 뭐 NMR 피직스죠. 그것도 지금 하나 쳐져 있잖아요. D2에 Day 2 해가지고 두 번째 거 그래서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죠. 지금 요 갑상선 치료가 거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게 다시 조금 천천히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은 요래 쿨하게 못 보고 요래 요상한 행동을 해야 보이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아무튼간에 요 알두이노하고 요 라스베리의 역할을 예 비글보는 혼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 비글본이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 대신에 FPGA를 넣은 게 진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요 비글본을 확실히 하나씩 찍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비글본 부팅하는 거를 이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마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했고요. 요 비글본에 요거 요 화살표도 없어요.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요거 FPGA 보드인데 비글본에서는 이 덕보드를 이 덕보드를 CAPE라고 부르더라고요. CAPE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라스베리 저기 진큐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좀 쿨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진큐보다 더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바로 전에 이 부팅하는 게 얘가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멀티 부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하고 싶던 얘기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다양해지면은 요걸 제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제가 생존하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스위치 켜고 연결하고 내 PC로 보고 프로그램하고 이러는 그 기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그런 쪽에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이 진큐로 MRI를 하고 또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로 또 많이 못 나가지 않나. 왜냐면 제가 한 회를 좀 늘리려고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 하려고요. 왜냐면 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또 이거 뭐 한 20분, 30분 넘어가면은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바로 저는 얘기가 복잡하니까 바로 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요약된 걸로 리마인드를 좀 하고 또 확장하는 게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한 게 이제 인베디드 OS, 커널, 또 부트로더, 스타트업 콜텍스 ARM, 유부트, 디바이스 트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멀티 스테이지다. 지금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기기가.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그럼 라스베리는 어떻게 부팅되나? 걔는 글자가 쭉 올라오면서 그냥 부팅되던데 그 안에서 멀티 스테이지로 부팅을 하나? 뭔지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부팅은 전번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 SOC 시스템 온 칩 지금 비글본 경우에 덧보드까지 붙이면은 거기 FPGA도 덧붙고 그 SOC 안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200MHz 굉장히 빠른 놈이 좋아요. 그래서 부팅하는 게 이렇게 뭐 다단계 멀티 스테이지 다단계 판매 말고 멀티 스테이지 부팅을 하거든요. 복잡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뭐네 이렇게 글자로 좀 보자.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네요. 나눠보면. 근데 묶어서 앞에 거는 요 글자가 키워야 하나 보이겠죠? 요 앞에는 부트로더가 하는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커널이 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파일 시스템 만드는 유서 모드라고 부른다. 유서 모드. 여기서는 유서 모드란 말을 썼어요. 요거는 이제 커널 모드고 여긴 부트로더의 모드죠. 세 단계로 이제 크게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라스베리는 어떡하냐? 이제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리를 보니까 요게 얘가 괜찮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리눅스 부트 프로세스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나와요. 이제 뭐 물론 언어가 이제 우리말은 아니지만은 요게 그중에 이렇게 요약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같이 보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한 5분짜리니까 그냥 가게 두면서 중요한 대목만 얘기를 하죠. 여기 바이오스라고 나오면 우리 PC CMOS 바이오스 처음에 스위치 키면 나오는 퍼렇게 화면 들어오는 거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요 MBR은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드 해가지고 뭔가 좀 PC 같은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PC의 DOS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 리눅스나 다 이 규모가 큰 거잖아요. 이렇게 인베디드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그래서 인베디드라는 거는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비글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리눅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스베리. 우리 PC나 마찬가지죠. 사실 PC보다 기능이 더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라스베리 경우에 이제 그 윈도우처럼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상당히 쓰기 편하죠. 우리 해봤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룹이라고 그랜드 유니파이드 부트. 그게 여기 우리가 얘기했던 이쪽에 U부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서 모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파일 시스템 준비하잖아. 여기도 파일 시스템 준비하고 여기서는 다른 말로 써요. 유서라고 안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오면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거나 세 단계 크게 부트로도 커널 유서 여기는 바이오스에서 아까 M 뭐였죠? 마스터 부트레코드 MBR 그 다음에 이제 커널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이제 사용자로 가겠죠. 앞으로 좀 갈까요? 아 여기 나와요. 런 레벨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유저 모드가 여기선 런 레벨의 모드다. 이거는 이제 그 좀 큰 거, 큰 시스템들. 요 라즈베리는 사실 우리가 쓰는 PC에 필적하는 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베디드 우리 말하자면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어디다 놓는지를 못 찾네. 이게 눈이 좀 나아지면 금세 찾는데 이 눈동자가 제가 확확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금 아직도 이게 아마 환경 호르몬 뭐 그런 거 영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갑상선 질환이 예전에는 여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남성들도 생긴대요. 아무튼간에 그런 환경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언제나 의사들이 모르면 스트레스다 그러잖아요.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 알두이노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알두이노는 스위치 키면은 금세 부팅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막 1초여 이 정도 똑딱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점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건 전원만 키면 되죠. 요 인베디드 경우 요 비글본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요 제법 큰 시스템인 라스베리 리눅스 시스템도 시간이 좀 제법 걸리네요. 요거는 이제 풀 리눅스 라즈베리 경우에는 또 비글본 블랙 이제 줄여서 BBB 이렇게 불러볼게요. 이 BBB는 인베디드 리눅스가 인베디드 아닌 것 같은 거 좀 확인할게요. 하여튼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OS는 만약에 이제 사령부의 장군이라면 커널은 이제 사병이나 하급 장교고 직접 부딪히는 대령,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랑 가장 부딪히는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OS다, 커널이다, OS의 커널이다.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방금 전에 봤던 라즈베리는 그런 스텝을 거쳐가지고 부팅하는 게 마치 우리 PC 비슷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인베디드 OS의 멀티 스테이지 부팅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장치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변 장치는 그 보드 위에 있는 또는 칩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트리라는 말을 썼었죠. 그게 이제 큰 시스템에선 옛날에 썬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사 잘했지 한동안에. 거기서 부트, 디바이스 트리를 시작을 했대요. 썬 스파크.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요, 비싼 NMR 뭐 이런 기계들 이제 주변에 장치가 많은 디바이스가 많은 것들은 그 컴퓨터를 많이 썼었죠. 지금 요 아마 라스베리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딴 데로 가고 있네요. 요 알두이노에 대한 거는 제일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어셈블러 랭귀지를 굉장히 겁을 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해가 되는 PDF도 같이 보고 뭐 막 그랬는데 결국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를 가끔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안 쓰면 싹 까먹거든요. 뭘 했었는지. 요 알두이노 경우에는 이제 전원만 탁 넣으면은 그냥 똑딱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가 아니죠.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업로드를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모니터를 켜면은 우리가 그 안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간편한,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 애들 같으면 영어 문제만 없으면은 초등학생이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팅하는 것도 여기서 쓰는 부트로더는 쉬울 것 같은데 그 대신 어셈블러보다 더 내려가서 기계어라고 그러나? 그걸 이제 베어메탈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맛을 보는 게 맞지 않냐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도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요점들은 그냥 말로 할게요. 우리 C나 C++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게 어셈블러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때 그 메모리에는 실제 1, 0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애드레스는 어떻게 이게 다 보이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이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에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 자동도 결국 사람이 손을 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고 또 요 알두이노에 좀 더 간단해 보이는 부트로딩 단계만 있죠. 우리 방금 전에 다단계를 보면은 부트로딩하고 커널로 넘기면 커널이 또 유소 모드 그런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 파워포인트도 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밑으로 오면 올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알두이노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헌다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날로그 회로 해야죠. 그 FPGA에다가 프로그램 짜놔야 되죠. 이 멀티부트는 용어만 겨우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해서 C나 C++ 그런 거에 이제 그 어셈블러 레벨까지 또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나 그것까지 이제 보게 되고 요 부트로더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알두이노는 이제 보겠는데 이번에 못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기계어 수준으로 내려가서 하지 않느냐 이제 기대인지 우려인지 모르겠어요. 하다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도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것도 좀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이왕 킨 김에 요 툴에 보면은 저도 사실은 안 해봤어요. 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툴에 있던 걸 기억하거든요. ISP, In-System Programming 여기 있네요. 여기 AVR하고 ARM하고 좀 다르죠. In-System Programming 하거나 아니면 요 부트로더로 굽는다고 그러죠. 먼 부트로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부트로더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부트로더를 거의 기계어 수준으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놈이니까 하드웨어의 그 저 메모리 하나하나를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틈날 때 조금만 보도록 하죠.
감 잡으려고. 그럼 우리가 거의 다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번에 바로 전에 그 비글본 블랙 멀티 스테이지 부팅 하는 거를 실제 보려고 그러다가 환경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봤잖아요. 한 번만 좀 더. 제가 좀 너무 찝찝해가지고. 요건 아까. 반응이 없네. 아깝게 나오면. 이게 반응이 느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껐다 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네요. 이게 이제 무선으로 보내가지고 뭐가 바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와이파이들이 바쁘면. 제가 지금 와이파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스타트를 새로 하고 그림을 불러오면 약간 짱구짓을 하네요. 네, 이제 좀 느리긴 하지만 요 FPGA는 잠깐 뭐 이것까지 꺼내면 저도 잘 모르겠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고 얘가 HDMI로 모니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마침 저한테 요 HDMI가 마이크로로 돼 있더라. 굉장히 작은 거 줄이 짧아서. 그러니까 이 풀 사이즈가 아니고 요 마이크로 사이즈더라고요. 중간 사이즈도 있는데 중간 사이즈는 이거 라스베리 제로 여기에 요 HDMI 요건 중간 사이즈. 그래서 마이크로 정리했는데도 줄들이 걸려졌거든요. 여기 중간 사이즈 HDMI 그리고 풀 사이즈 보통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 쓰는 거. 한쪽은 마이크로고 한쪽은 풀이고 뭐 복잡하네요. 요것도 얘기를 안 했죠. 들은 김에 얘기할게요. 요 풀사이즈 라스베리 요거 라스베리 3 요건 라스베리 제로 요 라스베리 제로 둘 다 이제 이게 이 GPIO를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막 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인가 근데 이제 요렇게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요거 보고 하면 한결 낫거든요. 요 글자를 보면서 하면 요런 걸 좀 달아놓는 게 좋아요. 달아놓을 때 이것도 뭐 까꾸로 붙는지 잘 모르는데 요렇게 노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맞추고요. 그대로 쭉 접어가지고 그냥 갖다 꽂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되면 돼요. 이것도 처음에 확인할 때 망가지지 않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전원 넣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 비글본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요 빨리 하려고 요거 이제 에드넷선을 꼽은 걸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쪽 와이파이 셋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PC에 쓰는 요 와이파이 동굴을 그냥 지금은 쓰고 있어요. 어쨌거나 요 에드넷을 연결하고 안 연결해도 부팅은 되는데 연결해야 일로 내 PC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지금 꺼졌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요 전원이 있는 USB예요. 제 PC에 연결이 되어 있는.
요거 거기에 연결이 돼 있고, 그거를 요 중간 사이즈 USB 마이크로, 저 우리 핸드폰보다 조금 큰 거죠. 핸드폰에 충전하는 거보다. 근데 또 미치돌바에 이게 딱 맞더라고요. 끼면 전원이 이제 들어오는데, 처음에 막 정신없이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 이 꼬락서니가 이 진큐칩도 그러거든요. 비슷해요, 두 놈이.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PC가 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단계 멀티 스테이지 지금 부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바쁠 때 뭐 알약이 꼭 등장을 해요. 그럴 때 검사했다고 꼭 생색을 내고 막 그랬거든요. 아직 부팅이 안 끝났어요. 번쩍거리네요. 아주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걸 때 이제 불을 끄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아직도 번쩍거려요. 그래서 요 LED를 유서 LED 1, 2, 3, 4, 5 같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죠. 지금 알두이노 경은 이렇게 LED를 밖에다 달아가지고, 껐다 켰다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개가 붙어 있고, 얘도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이 진큐도. 그래서 요 비글본하고 BBB라고 부르죠. 요 진큐하고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얘로 MRI 하고, 또 MR 피직스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거쳐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사놨는지 또 이렇게 FPGA 그것도 더 떼면은 진큐보다 기능이 더 많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있으니까. 부팅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이제 부팅이 된 것 같아요. 예, 일정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에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카메라 킨 김에, 요 비글, BBB는 요 알두이노하고, 어떤 게 됐든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기능을 같이 한다.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정신없죠. 제가 지금 자세도 잘 못 잡고 각도도 잘 못 잡고 지금 소리는 제대로 녹음이 되나 모르겠네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건데, 요 SOC 여기 이제 암 콜텍스 A 더하기 TI 쪽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두 개를 FPGA로 바꾸는 게 요 진큐. 값은 대략 뭐 요거 5만원대, 알두이노는 5만원 이하, 비글본도 5만원대일 거예요. 그리고 진큐는 한 30만원대. 그것도 저 디지키에서 사야만 요 보드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키트로 샀다가는 뭐 한 60만원, 80만원 그럴 거예요. 보드만 사야 돼요. 한 30만원 근처로. 제가 좀 차분하게 이 소리도 잘 녹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녹음기도 저 옛날에 MRI 할 때 그 MRI 소음 녹음해서 분석할 때 쓰던 컨덴서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방송용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소리도 좀 맹맹하죠. 좀 시원하지가 않고. 요 캠코드도 뭐 옛날에 샀던 저 채팅하는 정도 용도 그런 거 안 쓰다가 어디서 꺼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제대로 됐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을 좀 보고 진큐 MRI하고 MRI MR 피직스 그 원리 MR 피직스를 얘기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조금 해왔는데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말다 막 이렇게 사실은 또 제 나름대로 그게 연결성이 있다고 이 제 영상을 순서적으로 보면 쭉 연결성이 있게 한 거거든요. 제 나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또 따로 모아서 목록을 만들고 또 뭐 알두이노대로 만들고 뭐 NMR은 NMR대로 NMR 중에서도 화학 분석은 또 그거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IoT 사물 인터넷만 뭐 과드콥터나 이런 거 드론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그건 또 별도로 재미 뭐 이래가지고 재미 목록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따로 좀 모으려고 일단 하여튼 순서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 순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개념을 이렇게 눈도장 찍어야 되는 건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라도 크게 묶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아직도 시작 단계다. 좀 해야겠네요. 시간 좀 보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미 오늘 원래 하려던 본론으로 가면은 아차 하면 한 시간도 넘겠어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끊어내고 지금 요거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는 좀 마저 해야 되니까 요 얘기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조금만 얘기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오늘 하려던 얘기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오늘 지금 부팅한 거 요거요. 요거 지금 부팅해서 지금 부팅을 했으니까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그냥 얘기만 하고 자세한 건 다시 반복되더라도 다음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부팅이 되면은 어떤 보드든지 자기 IP 주소를 갖잖아요. 그 IP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IP 주소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대해서 할게요. 요 IP 스캐너를 돌리면은 아유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켜져 있는 IP 주소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비글본을 찾으면은 지금 부팅을 했으니까 인터넷 선 연결하고 비글본 시간 잡고 가는 여기 비글본이 있네요. 192.168.0.405로 되어 있네요. 제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넣으면은 그 주소를 넣으면은 여기 192.168.40 넣으면은 연결이 저절로 되면서 요 보드 is connected 연결됐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전에 한번 이걸 슬쩍 해보고 왜 이렇게 귀찮게 뭐가 많아 그러고 그냥 접어가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참 좋으네요. 그래서 여기 블링키 불반짝반짝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사실은 다죠.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개발환경, 개발창, IDE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하여튼 적절하게 여기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대보러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하여튼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 하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한 개만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요걸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위에서 커넥트 연결됐다 그러면 곧장 나오거든요. 예제가 나오는데 요 런을 누르면 요게 좀 너무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요 런을 하면은 지금은 그냥 잘 보이세요? 맨 오른쪽 맨 이쪽 불만 지금 반짝반짝 여기 부팅이 된 상태인데 요 런을 하면은 지금 번갈아서 불이 쭈르륵 켜지거든요. 화면상으로 아주 잘 보이진 않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유서 제로에서 유서 3번까지 4개가 번갈아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해서 켜지는 게 쩌라락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영상으로는 아마 굉장히 이제 근접하는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젤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그 웹페이지로 우리 NMR을 제어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도 볼 수 있게 하고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이제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찾아는 났는데 얘기 못했네요. 먼저 그 진큐 MRI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비글본 못지않 비글본보다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FPGA는 아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MR 피직스 원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요 사이트로 하려고 요건 한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운은 띄었는데 요거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요 get it 요거 하면 다운로드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또 비글본 비밀을 잠시 치워야 나오겠네. 네.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하게 돼 있거든요. 다운로드 이제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요점은 우리가 어떠한 촬영 기법 펄스 시퀀스라는 거를 가동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실제 나오거든요. 그거를 후리에 변환하기 전에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운동 방정식, 원자 X핀의 블로크 방정식을 풀어서 하는 건데 얘가 잘 준비해 놨죠?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크 방정식도 한 번쯤 다시 보고 예전에 왜 스핀이 세차 운동을 하냐 뭐 그거는 운동 방정식으로 쓰면 왜 그렇게 되냐 뭐 이렇게 밀면 가는 운동 도는 운동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야말로 중학생 정도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봤었거든요. 쭉 해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또 이제 잘못하면 금세 또 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헐라고 그러던 진큐 MRI, MR 피직스 계속 이렇게 라스베리가 눈이 빨리 나야 딱 찾아가서 딱 하는데 제가 행동이 무척 빨랐는데 아픈 다음에 무척 느려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구독 거구 의견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구독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돼요. 주변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 하니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까지 하고 또 지금 페이스로 조금 더 한 일주일에 한 번 더 하는 거 그걸 또 계속 발악을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